언니 집에 저희 같은 분이 계셨네요. 네, 외할머니요. 잘 불리셨네요. 네. 그렇죠. 네. 잘 불리셨죠. 네. 그냥 어리부리한 무당 아니었다 그러시네요. 네, 아픈 거 다 마치고. 예, 대쪽 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시고. 네. 맞는 것만 대답하세요. 네. 그리고 언니네 집이 이 할머니 덕에 언니네 집이 일어났고, 네. 언니네 집 식구들이 이 할머니 덕에 먹고 살았다 그러시는데,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네, 맞아요. 그쵸? 너네들이, 신의 밥을 먹었지, 인간의 밥은 먹지를 않고 살았다. 그러시네요? 네. 그치? 네. 그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할머니, 이 자손이라면 끔찍이 여겼던 할머니, 네. 지금 이 할머니가 들어서서 조상점을 보고 있어요. 특히 언니가 딸이라고 할지라도, 이 할머니는 딸이라고 미워해본 적은 없다고 그러십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고, 언니가 원래는 사주 자체가 할머니 밑에서 커야 될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네. 그러나 할머니가 언니 사주를 이미 알고 계셨다 그러시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 밑에서 컸지만은 언니가 큰다고 해서 부모 밑에서 사랑을 못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그러셔. 내 아버지가 일자 무식은 아니었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여자라도 가르친다.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내 엄마도 여자, 옛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여자만 안 가르친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내 아버지 여자만 가르친다. 네. 그런 나이에 신랑은 막나니 신랑을 만났습니까? 응? 연애를 해가지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한번 물어볼게. 학창시절에 만났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28살에. 28살? 학창시절에 만난 남자는 누구예요? 그런 생각 안 나면 이따 생각하시고. 네. 지금 바쁘니까. 그러나 채 오래 살지도 못했다 그러네, 본 신랑하고. 5년 정도. 채. 네. 언니가 말해준 거 고맙네. 내가 그 마칠 시간을 안 주니까. 그러나 왜 신랑한테 못해지도 않았었는데 한번 물어보자. 신랑이 나는 난 열심히 산다고 사는 죄밖에 없었는데 신랑이 나를 여자를 보지를 않고 잠시나 잠깐에 다른 여자를 만났었나 봐. 원래 있었더라고요. 응? 결혼하고 나서 알았죠. 근데 내 자리는 없었다는 거지. 네. 그 내가 앞에 타야 되는데 신랑 옆에 타야 되는데 나는 내 신랑인데 뒤에 타, 운전석을 말하면 뒤에 탔다는 말을 하는 거지. 네. 그치? 왜 속아서 결혼한 거야? 언니를 집에 돈 보고 결혼했나? 그런 거 같아요. 맨 처음에. 그치? 근데 돈이 쉽게 안 나오니까 갈아탄 거지. 신랑 새끼가. 자, 신랑 님도 아니야. 신랑 새끼야. 이럴 때 욕하는 건 언제? 근데 한번 물어봐. 지금, 참, 자식 가르치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네. 내가 옛날에는, 내가 집에 살았을 때는, 초년 고생은 정말로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고귀하게 키운 딸이라고 그러셔요. 네. 시집가고 나서부터 인생이 네. 바뀌어버렸다. 지금 맞아요. 그러시거든요. 시집가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 줄 누가 알았을까? 네. 나 끝까지 고이고이 정말 이쁜 공주로 살 줄 알았었고 정말 남이 누구누구 아무개 집이라면 정말 나 아무개 집이라면 먹을 그 창고에 곳간에 그 쌀이 안 떨어질 정도로 언니가 옛날에 버릇고개 모르고 살았던 집이 맞아요. 언니 집이랍니다. 그런데 시집가서 언니가 지금 풍랑을 만나도 단단한 풍랑을 만났어. 완전히 배가 뒤집어진 집으로 시집을 갔어. 뭔 말인지 알았다. 맞아요. 맞지? 네. 근데 한번 물어보자. 지금 언니가 한 것마다 그닥 열심히는 정말 살았어. 열심히 살아서 진짜 누구 말대로 참 나도 내가 부모한테 사랑받은 만큼에 자식들한테도 사랑을 주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은 언니는 강한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 자체가. 네. 그쵸? 강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봐. 내가 한번 고집을 내세우면 언니 역시 절대로 안 지는 성격이 있어요. 네. 절대로. 네네. 네. 진짜 남자하고도 언니가 뭐라고 아니다 싶으면 딱 칼같이 잘라버린 성격이 있어. 네, 조금 맞아요. 하늘도 좀 쳐다보고 땅도 좀 쳐다보고 옆에 산도 좀 쳐다보고 바다도 쳐다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일직선. 나는 너를 이렇게 가르쳤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라. 맞아요. 언니 성격이야. 그치? 그러니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이걸 보신다면 자식은 자식이 좀 하게끔 좀 내비뒀으면 좋겠는데 엄마들 욕심들은 자기가 난 내 자식을 이렇게 키웠으니까. 응?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어? 내 아들이라 생각만 하지 말고 또 하나의 다른 내 아들이 좋은 데로 결혼하면 좋겠지.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지. 근다고 엄마 눈에 안 참으면 다 아는 아이잖아. 네, 맞아. 그치? 근데 한번 물어봐. 참 똑똑한 자식이었대요. 착하고. 착하고. 근데 똑똑한 자식이었는데 내가 지금 준 공수 잘 들으세요. 네. 이게 또 구독자분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 언니가 이 자손남이 날 때 지금 한번 물어봐. 상문을 두 개를 끼고 들어왔다 그래. 네. 어? 하나는 뱃속에서 상문을 끼고 들어왔고 네. 하나는 나서 상문이 일어났다. 네, 네. 뱃속에서 상문은 어느 상문이야? 재윤이 7개월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재윤이 낳고 나서 이제 시아버지가 재윤이 돌날 밥 먹고 가다가 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쵸? 네. 상문이 두 개를 얘가 갖고 나온 거야, 애기 때. 네. 크지도 않았어. 애기도 깐난 애기 때 그랬단 네, 말을 네.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아이는 이것은 아마 구전에 갔을 때 공수가 나오는 공수야. 그러다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언니한테는 써야 될 것 같아. 어? 왜냐면 이 상문을 끼고 나와서 애기가 초년에는 지 가고 싶은 길로 갔지만은 어쨌든 저렇든 그리고 상문 두 개 아니다. 세 개야. 하나는 묘근 들었어. 묘근 들었어. 잘 생각해봐. 응? 그래서 애기가 내 달에 조금 일찍 나왔을 거야. 달보다. 네, 맞아요. 달보다 일찍 나왔지?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애기가 조금 내 몸에 흉이 있을 거야. 언쟁이에요. 그치? 흉을 갖고 나와라. 내 가슴 아픈 자식이랬단 말 하는 거야. 이것만 건들지 않았어도 애기가 정상으로 태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언니가 애기 임신했을 때, 이 우리 여자들 소갈이라 그래야 되지. 너무 했어요. 네. 시어머니하고 안 맞아. 너무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를 또 너무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애기가 양쪽 겹친데 다 겹쳐버린 거예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신랑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식을 보고 사는 인생이 그냥 너무 자식한테 너무 집착했다 그래야 되죠. 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내가 돈이 없으면 내 친정에 돈까지 갔다가 끌어대서 내 자식들 키웠단 말 하는 거야. 맞죠? 응? 근데 그 자식이 엄마의 그 그늘이 행복했던 것만 아니래요. 응? 한번 물어봅시다. 그 자식이 28, 27, 응? 29. 내 엄마가 숨이 막혔었대요. 응? 대답해 주셔야죠. 네. 응? 그 자식이 내 엄마가 숨이 막혔었고, 그 아이가 하는 일에 자기가 항상 승부력에 항상 자기는 탑이 돼야 되고 1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못 되면 엄마 인상이 항상 굳어졌기 때문에 엄마 눈치란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살았대. 네, 맞아요. 그치? 그래서 애기가 벗어나고 싶은 너무너무 엄마 그늘이 좋았던 게 아니라 좋은 면도 있었고 불쌍한 것도 안돼. 다 아는데 엄마가 어쨌든 저승 사자로 보였대. 엄마로 보인 게 아니라. 응? 긴 것만요. 응? 잘 되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엄마는 잘 되고 하려고 그랬지만. 욕심이 많아. 예. 아이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고 그러셔. 그리고 한번 물어봐. 아이한테 본격적으로 상처 준 것을. 준 게, 엄마가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그 여자한테 막말을 했어요?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막말을 했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처음 여자를 생겼는데 이제 술집 여자를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말을 했냐고 그 뜻이잖아. 네. 어? 거기 이제 맨 처음엔 반대했지만 또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생겼더라고요. 아니요. 왜 이 말하냐면 네. 엄마가 엄마 있잖아. 사람이 있잖아. 직업은 귀천이 없어. 술집 다닌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야. 엄마 마음도 이해를 해. 부모 가진 엄마라면 내 자식을 끔찍하게 자식이자 남편이자 다 내 모든 걸 다 걸었으니까 네. 아까 말했잖아. 엄마가 저승사자일 만큼 너무 무서웠다고. 왜? 승부력이 강한 아이. 엄마도 승부력이 또 그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서 엄마가 지면은 그게 엄마가 그 눈빛이 바라보는 눈빛이 고운 눈빛이 아니었다고 말을 한다고.
그게 엄마가 저승사자, 사자 같은 내 엄마라고 아이가 표현했는데, 그나마 이 아이가, 그 아이가, 엄마 그 마음에 안 들었던 아이가 세상에서 지를 제일 위로를 해준 아이였다고 그래. 맞아요. 어? 그 아이를 갖다 그냥 내 우리 아들이 좋다면 그냥 받아줬으면 좋으리 엄마. 왜 아들 잃고 지금 양간 고치 여기 온 거지. 응? 근데 아들이 저승 같다 말을 하는 건 아니야. 네. 그러나 잘 들어. 엄마는 꼭 잘 들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이 아이 불매를 상문 두 개 끼고 엄마 나왔다 그랬지? 네. 엄마 인정했지? 네. 그러나 세 개야. 상문 두 개가 아니라 산소금 들었다고 이야기. 산소까지 세 개야. 상문, 산소금 넣은 것도 상문이야. 네. 알아들어? 네. 상문 살에 세 개를 끼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엄마 그늘에 살 것이며, 이 아이가 어떻게 정상의 몸으로, 어, 살 것이며, 이 아이가 어떻게 정상의 행동을 하고 살 것이냐고. 어? 틀렸습니까? 맞아요. 절에 다니다고 나 나쁘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이 심하게 들어와요. 강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되게 절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한번 뭐 108배라든지, 예를 들어서 1000배라든지. 그런 거 많이 하셨죠? 네. 내 자식 위해서? 네. 그리고 무슨 책 보고 막 그 다 애울, 네, 네. 애울 정도로 네. 좀 다 보여. 그리고 또 물어봐. 엄마 역학 공부까지 됐어? 아니요, 그거는 안. 그래서 대충, 뭐 사람을 보면, 뭐 이렇게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치? 그 정도로 절했다가 내 몸 한 자락에 언니가 우리 같은 사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네, 그만큼 맞아요. 노력하고 살았대. 네. 나만큼은 이 길을 안 갈란다. 내 할머니의 길을 안 갈란다. 그만큼 피하게 살았대. 네. 그러면 피한 건 좋아. 그러나 누가 쳤냐? 내 자손이 치고 있어, 지금. 응? 내 자손들을. 응? 그리고 한번 어느 남자를 언니가 만난들 언니 행복한 인생 못 살아요. 네. 응? 항상 등 돌아봐야 될 사람, 언니가 뒤에서 어? 받쳐줘야 될 사람, 언니가 사업이면 사업, 장사면 장사, 언니가 해서 남자 입까지 같이 내게 살려야 될 사람을 말하는 거지. 내가 여자로서 한 번도 행복한 인생은 못 누렸단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이미 내 시집 왔을 때 끊어져 버렸다고. 여자의 인생 끊어졌고, 내 시집 오기 전까지는 여자였어. 아닌가요? 맞아요. 그쵸? 응? 근데 왜 아들한테 그렇게 집착을 하셨나요? 어? 이 아들이 엄마라면요 숨이 막혀 무섭고 두렵대요. 근데 몰랐어요. 응? 몰랐어요. 근데 아들이 마지막에 엄마한테 이야기했다는데요? 아 그래서 같이 살으라고 했는데 아기가 가졌더라고요. 응? 젊으니까. 그러니까 애 유산을 시키라니까. 그게 막말을 그 유산을 왜 시키라 그러고 왜 막말을 이게 이 말이 막말이었구나. 막말을 막말을 해버렸고 그게 아까 또 그 데리고 왔을 때 또 막말을 해버렸고. 어? 아이가 언챙이니까. 언챙이라도. 아니 저는 담배를 안 펴도 그런 애를 낳는데 걔는 담배도 피고 그러니까 너무 또 그런 애를 낳을까봐도 무섭고. 아니요. 뻥치지 마세요. 그래서 유산 가슴으로 내가 느낍니다. 내 자식은 내 신랑 같은 느낌. 아까 말했죠. 내 신랑 같은 느낌이었고 내 자식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 키웠어요. 예, 그렇게 키웠어요. 그거를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뺏기는 게 싫었어요. 마음에도 안 들었어요, 진짜. 응? 담배 피우 그런 모습이. 아니, 아무리 좋은 여자를 데리고 온들 엄마는 반대를 했을 거라고. 알아들어? 네. 어? 내 아들, 내 남편을 생각하시는 분이, 어? 다른 여자 데리고 오면 좋은, 어? 마음이 가? 엄마 죽을 때 같이 죽을 거야, 아들하고? 어? 왜? 유업 없이 다니는 애들이 왜? 어쩔 때는 있지? 유업 없이 다니는 애들이 더 깨끗해! 담배 피운 게, 뭐, 쟨가? 아니잖아. 그 아이도 불쌍하게 큰 아이로 느껴주구만. 엄마 조금만 좀 보듬어줬더라면, 내 친엄마처럼 됐을 텐데, 어? 그래서 이 아이 언제 오냐고?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었으면 그러지 말지. 어? 보고 싶었으면 자식한테 그러지 말지. 내 엄마 따라 울어야 되는데 이 자식이 눈물이 안 나와. 내 엄마가 정신사자 같대. 어? 나는 엄마의 남편이 아니래. 아이가. 나는 엄마의 자식이지. 엄마의 남편이 아니래.
왜 엄마? 어? 자식을 남편으로 생각했냐고! 그리고요,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나, 자식 귀했죠? 그쵸? 남은 자식도 귀한 거예요. 어? 그 아이하고 술집 다니고 싶어서 다녔겠어요? 내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언니 이 아이 상무살 빨리 뵙게 주세요. 예? 상무살 빨리 뵙게 주세요. 아, 아니, 절에 다녔다는 분이 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살인지를 모르고 있었다고요? 어? 그러니까 요즘에 임신한 분들, 어?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 우리가 며느리들이 임신하면, 어? 뭐 와이프 임신하면, 그래서 어? 나쁜데 나쁜 것도 보지 말고 집안에 항상 어? 그 밑에다가 높은 문전에 어? 향토 그 소나무로 해놓고 얕은 문전에 향토 부정 허 차려 부정하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 어? 옛날 노인들 어르신들 그 지혜가 어? 요즘은 싹 없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살아가는 면에서 이런 것도 영향 받는 것도 정말 많아. 네. 알아듣겠어요? 네. 그러니 당분간은 엄마를 찾을 생각 하지 마라. 어? 어? 엄마가 무섭단다. 어?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어. 한번 물어볼게. 이 아이 컸을 때까지 엄마가 모욕시켜줬냐? 어? 중학교 때까지. 미친년아. 어? 중학생 딸이 모욕을 누가 시켜줘? 그때는 몰랐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대. 입이 언청이었지. 다른 데는 그 못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이 아이 사주 자체가 수술을 10번을 하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몇 번 했어? 7번이요. 7번? 앞으로 3번 더 남았어. 이 3번은 정말로 힘든 수술이 될 거야. 1등은 어떻게 할 건데? 응? 어떻게 보면 엄마의 노력이 내 아들을 너무 사랑했던 게 내 아들을 밥을 더 밥으로 만들었어. 응? 애한테 집착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집착이 아니라 그랬잖아. 중학교까지 코트가 벌써 털났을 텐데, 어? 뭘 시켜준 엄마가 어딨어? 여기 코트까지, 어? 닦아주면서. 이제 그게 내 엄마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안 돼, 지가. 아닌가요? 나도 엄마가 안타까워요. 어? 내가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줄 아는데 안타까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쵸? 네. 응? 당분간 이 아이 안 와요. 네, 보고 싶어요. 마음속에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안 와요.